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새롭게 타오르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유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더의 말씀 1장부터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는 등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아하수에로 왕의 부와 명예, 그 왕국의 위대함을, 그 제국의 광대함을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81일이라는 6개월 기간 동안 온 지방의 관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의 권력과 또한 그의 사치스러운 삶의 모습, 허례허식한 삶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부요함,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 우리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개는 힘이 없었던 소수 민족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 제국의 종으로서, 포로로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롭게 왕이 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국에 그곳에 2세, 3세로 남아있었던 자신의 본토가 아닌 이방인들로서 이방 나라에서 거하기를 결정하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이렇게 displaced 된 사람들, 자신의 본토와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이방인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모습과도 유사하며 또한 우리와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힘없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 주님의 다스림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처럼 이국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붙들고 또한 우리들이 닮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 약자로, 소수민족으로, 연약한 자들로서, 무시당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통치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다 알 수 없고 비록 우리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속에서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힘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로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가 그를 양육할 정도로 힘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에스더가 그 누구보다도 외모가 뛰어나고 미인이어서 이러한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에스더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에스더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그의 외모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모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대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또한 경제적인 투자를 하여서 겉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이 세상의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외모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깨끗이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 역사의 배후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도 비록 우리들의 외모에는 하나님이라고 드러나는 어떠한 모양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인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겸손히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세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다시금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며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에서는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반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그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며 북녘 땅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는 6월달을 LGBTQ 프라이드 먼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의 은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돌아오는 나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또한 복음의 말씀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배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불을 거룩한 제단과 우리 심령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제단과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공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받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 BBS가 준비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런티어들과 선생님과 함께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BBS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BBS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면치 마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시며 또한 의료진들과 의술의 기술을 통하여서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